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권력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시다. 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치유의 뜰이죠. 치유의 뜰. 말씀 중에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영적 에바다, 네, 영적인 에바다를 현장 가운데 외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전도자들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두 장 좀 준비를 했는데요. 모델은 우리 권력 전도팀의 류선희 전도사님입니다. 손에 들고 계시는 게 뭐 같아 보여요? 산타클로즈 같지는 않고요. 네, 검은 비닐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 대구 현장을 갈 때 네, 저 비닐봉지를 여러 개 준비해 갔어요. 왜 가서 복음이나 전하지 비닐 뭐 쓰레기봉투 가지고 와서 쓰레기 네, 청소하기 위해서 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맞아요. 네. 현장에 어떤 그 영적인 소스를 전해 듣고 이제 쓰레기봉투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권육전도를 신청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아직은 네, 이름은 좀 밝히기가 뭐합니다만 부인 집사님이 네, 대상자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안방에 장롱 속에 이렇게 저런 불상과 또 용품들을 차려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가서 꼭 용접시키고 또 저 불상까지 전부 담아서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자 벌써 무슨 의미로 왔는지를 알고 나는 절대 종교는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종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신청하신 집사님은요, 우리가 2일날 고령에서 사역을 하고 또 3일날 이제 대구로 와서 사역을 하는데 3일날 아침에 네, 그 대상자 어머니 집 앞에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새벽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아침 10시경에 대구에서 이제 만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완강하게 나는 종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어요. 장롱 안에다가 저걸 이렇게 준비해놓고 섬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전년 받아들이질 않고 영접하는 시간에 네, 영접기도 따라하질 않길래 옆에서 우리 사역자가 같이 따라하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나는 속으로만 따라할게요 하면서 네, 끝내 따라하지를 않으셨어요. 신청하신 우리 집사님은 계속해서 눈물로 네,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돌아온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 현장을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돌아왔어도요 가슴이 먹먹하면서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특별히 지난 주일날 이제 치유의 뜰 말씀을 듣고 또 471장 찬송을 부를 때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찬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사를 잠깐 조금 고쳐봤는데요. 주여 나의 불신 가족 지금 건져 주소서. 모든 죄인 건져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건져 주소서. 네. 아,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들 주님께서요 이미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 대상자 특별히 권육들 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네,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머지않아 이 어머니도 곧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4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어머니 결혼 후 45년이 지난 다음에 65세 쯤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전립선 암 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립선 암 말기 가운데서 전립선 암 말기 그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후로 예수님 영접하고 20년 동안 또 믿음 생활하시면서 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직 로마 복음화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지 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사유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열매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2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했던 바울의 믿음의 결과, 사역의 결과 이런 열매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대구의 그 불신 어머니, 이 어머니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요. 그 집사님 부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권육 전도팀에 신청서를 내셨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육 전도팀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회만 되면 또 내려갈 거예요.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얼마든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부 다 듣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이 집사님 부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하루속히 그 우상 신앙이 무너지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사역 현장에 우리 교회 유성미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손순희 장로님 우리 다락방 교회죠. 손순희 장로님이 같이 이렇게 합류하셨어요. 예, 미리 연락을 드렸죠. 예, 만약에 영접이 되면 양육도 부탁드리고 교회 인도도 부탁드릴 겸 말씀을 드렸더니만
기꺼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현장 다 같이 보셨고 우리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대상자와 이 장로님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놀러 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도 같이 또 가실 거 매주 가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언제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그 어머니의 흑암 저주의 세력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심령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외치면 되죠.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에바다! 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항상 현장을 보면서요 영적인 에바다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직 재판 과정 중에 있으면서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바울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시간표 속에 달려 있습니다.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결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주변 현장마다 에바다를 외쳐서 생명 살리고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 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립바 왕이 입을 열어서 바울에게요 말하기를 허락했잖아요. 바울의 이 변론은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변론 형식을 띈 설교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서론을 통해서 아주 정중한 어조로 설교를 했죠.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립바가요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왜 죄수의 몸으로서 이렇게 변론하게 되어졌는지 자신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변호하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또 이 구금에서 풀려나도록 그렇게 자신을 변명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여기 이렇게 잡혀서 신문을 받는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나갔어요. 바울도 본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잡아가두고요. 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분명히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 강한 빛 가운데서 자기 앞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역사하는 분은 전능자가 분명하다. 그분이 바로 참된 주인일 것이다. 주님이실 것이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났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전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렇게 믿지 않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신 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즉시로 증인이 되어졌어요. 증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본 그 바울이 그 즉시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증인인 것을 기억을 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그런 중심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인 것이라.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 마른 하늘에 벼락 맞기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들 표현하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고 축복이고요.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생명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울을 꺾어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같은 목적이에요. 권력과 지역과 237 나라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처럼요, 바울을 그리스도인 삼아서, 바울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3월 25일 날에는 우리가 경남 거창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집사님 친정 어머니가 계신 데였습니다. 친정 어머니 만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다리가 짧아서 천국에 못 가, 그러셔요. 긴장하고 있던 우리 권력팀들에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천국 못 가신대요. 뭐 장애인인가? 그건 아니에요. 멀쩡하신 할머니인데 나는 다리가 짧아서 천국 못 가신다 그러길래요, 또 다시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머님만 다리가 짧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리가 짧아서 천국 못 간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접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요, 보좌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 것을 말했잖아요.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본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입으로 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현장을 가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철저하게 불교 신앙 가졌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카톨릭 신앙을 가졌어요. 어제도 장로님 고모님 되신 분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요, 역시 불교 배경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 천주교 가면 안 될까? 천주교 가면 안 될까? 주변에 천주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따라서 이제 천주교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절대 다른 종교 가지면 안 되고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 교회에 가셔야 된다. 바로 마을 밑에 보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교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그렇게 또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논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논쟁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여지가 없게 되어집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복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요. 또 영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권력과 지역과 2, 3티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촉각을 세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중심 가지고 오직 복음을 선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던 베스도가 소리를 쳤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의 설교는요 당시 기독교 신앙을 거의 알지 못했던 이 베스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설교였어요. 그는 바울의 학식은 인정했지만은 바울의 많은 학식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바울이 미쳤구나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해서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26장 말씀은요 베스도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상대는 아그립바 왕이에요. 아그립바 왕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바울의 설교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그립바 왕에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도록 도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고 말한 것처럼요 핍박을 받거나 또 어떤 박대를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들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네,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몇십 년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드렸잖아요. 45년 네. 그런 불신자 또 그런 핍박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립바 왕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박대가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령 갔다가 이제 대구로 가서 이제 신청하신 분 내 따라가지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어머니 말고 다른 또 가정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문전박대. 네. 귀찮다 그러면서 신체 건장한 남자분이 나오시더니만 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또 볼 일도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앞에 나와서 공원인데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서 전부 이제 거기 가서 볼일 보고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나타나신 거예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들 아니냐고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그 부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화를 하루 종일 안 받고 계셨던 거예요. 병원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남편이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데 문전박대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일어나오셔가지고요. 그분들 어디 있냐니까 저기 앞에 공원에 화장실 앞에 있다고 이분이 또 알려줬어요. 우리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분 그 남편분이 내려다 보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어디 갔냐 물어봤을 때 뭐 갔겠지 네, 그렇게 말했을 텐데 공원 화장실 앞에 있다 그것까지 알려줬어요. 이분이 막 쫓아오시더니만 죄송하다고 그러시면서요. 공원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저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앉아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어요. 박대하는 것 같은데요. 박대 속에서도 또 환영하는 분이 분명히 또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듯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기 이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기 선지자를 믿나이까 한 것은요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요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시간만 되면 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들을 믿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핵심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한마디 던졌잖아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적은 말로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요 바울의 말이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적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변론할 그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변론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예수님의 부활만 증가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도 내게 전도하려는구나. 아그리빠 왕이 감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요 바울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야죠. 어떤 납니까?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전도를 하면서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에 큰 공감이 갑니다. 다니다가 보면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경북 영주, 네, 영주에서 사역을 하고 강원도 삼척으로 갔어요. 삼척에서 두 군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1시 반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행거리를 보니까 700km예요. 우리 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50km래요. 근데 하루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다녀왔어요. 감사한 것은요, 제가 타던 그 차가 카니발이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새로 차를 작년 10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신청을 했는데 1년 후에 나온대요. 올 연말 돼야 차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업하시던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2일 날 차가 나온대요. 연말에 나와야 될 차가 2월 22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권육 현장 다니라고 빨리 출고시켜 주셨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타고 다니고 있는데 한 달 만에 한 5,000km를 탔어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이 권육 전도니까 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대로 네, 현장에 가서 생명 살리고 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기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육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리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모든 신문이 이제 끝나게 되죠. 이제 판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그립바 왕과 총독 베스도 번이게 그리고 많이 있던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하나로 뭉쳐졌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는 이유는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된 이유는 네,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 이 사람이 만일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부로 또 로마형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형통한 형편,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셨구나.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닥쳐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셨구나. 시간이 없든지 있든지 간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 또 문제나 사건에 연연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모델 중에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신문까지도 오직 복음 전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전도자가 죽으면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 뒤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남겨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권력을 위해서, 지역과 237 복음말을 위해서 전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 증거했어요.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